이번 살펴볼 에피소드는 2.14 펑션입니다. 펑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은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이고 그리고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할 내용입니다. 언어들마다 펑션에 대해서 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만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 펑션이라고 일단 말을 붙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펑션이다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my message라고 할까요? 언어 펑션 하나 정하고 그다음에 괄호를 이렇게 줘요. 괄호를 주고 curly bracket을 이렇게 주는 것이 기본적인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것을 이제 function declar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function declaration.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declare는 어떤 의미죠? declaration. declare는 선언한다 이런 말이에요. 선언한단 말이고 더하기 shown을 붙였죠. shown. shown은 명사를 만드는 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이제 선언. 선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function declaration은 어떻게 구성되냐니까 일단 function이란 글자가 있어야 되고 function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물론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function이라고 붙이고 다음에 head라고 해요. head가 어디냐니까 이게 head입니다. function name. 예, function name. function하고 function의 name하고 그리고 헤드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헤드하고 그런 다음에 바디하고 이 부분을 헤드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만큼을 헤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걸 헤드로 보는 게 낫겠죠. 요거는 펑션 네임입니다. 펑션 네임이고 이거는 펑션 헤드이고 그리고 펑션 바디가 돼요. 헤드를 다른 말로는 이걸 이제 파라미터라고도 하고 혹은 아규먼트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바디는 다른 말로 implementation이라고도 표현해요. implementation 이 영어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지금은 익숙하지 않겠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코딩하려면은 요 용어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잘 익혀둬야 돼요. 파라미터, 아규먼트, 그죠? 바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console.log에서 hi I'm your first function. 그리고 이걸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 이것을 function declaration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function을 불러들이는 거, 불러들이는 것을 my message 이렇게 딱 불러들이면은 이 function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실행이 되는데 이것을 저 call 부른다, function을 call한다. call a function. 호출한다. 혹은 implement a function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implement a function 혹은 execute라고도 표현합니다. execute는 실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그냥 call한다. call function. function을 호출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니까 function의 body가 실행이 됩니다. executing the body of the function my message. my message라고 하는 function의 body가 실행되는 거죠. 이게 이거잖아요. body. 볼까요? save 하면은 이렇게 hi I'm your first function 하고 요 body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죠? 정의만 하고 있으면은 이때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걸 해야지 불러야지 되는 거예요. 만약 여기 뒤에 괄호가 없다 하더라도 괄호가 없어도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볼까요? save. 아무런 결과 없죠? 그럼 my message 이게 뭔지 보자는 거죠. console log 해서 log my message가 뭘까? my message라고 하는 게 뭔지 있죠? 보겠습니다. save 하니까 my message는 f 되어 있습니다. f는 function이란 말이에요. function이고 my message라고 하는 function이고 네임 펑션 이름은 my message고 뭐 proto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이게 뭔지 요거는 우리가 초급 4년차 그러니까 내년에 여러분들이 내년에 공부할 주제입니다. 그리고 my message는 이 펑션인데 그러면은 이 my message를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실행하게 되면
실행하면은 컨솔 로그가 여기 있을 거, 여기도 컨솔 로그가 있으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실행하게 되면 얘가 하는 거는 요 행동이잖아요. 이 실행하는 행동이 여기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에러가 되게 될 겁니다. 볼까요? Hi function 되고, Hi I'm your first function 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요걸 실행시킨 거예요. 컨솔 로그 내에서 컨솔 로그 한 겁니다. 그죠? 다른 말로 하면은 컨솔 로그에다가 요걸 다시 하나 복사해 볼까요? 요렇게 한 거죠. 그죠? 다행히 에러 메시지는 안 떴네요. 에러 메시지는 안 떴는데, 에러 메시지가 안 떴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볼까요? 그러니까 아니, 요건 지우고 할게요. 지우고 세이브했습니다. 그러면 Hi, I'm your first function undefined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컨솔 로그 내에 또 컨솔 로그를 두었는데 요런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죠? 매우 바람직하지 않고 절대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여기다가 my message를 넣는다고 합시다. my message. 그리고 이것을 실제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하면은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얘는 펑션 자체를 화면에 보여달라는 거고, 이게 이거는 이 펑션을 실행한 결과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펑션들은 반드시 리턴 값을 가지게 됩니다. 리턴 해서 뭐라고 할까요? Hi, I'm Jupiter.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리턴돼서 와요. 리턴돼서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볼까요? 지우고, 그리고 이것을 한번 똑같이 해서 Hi, I'm Jupiter. 이걸 이 자리에 넣어보죠. 그러면은 이렇게 요 녀석은 메뉴에 있는 이 녀석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My message라고 하는 것, 그 function이라는 거예요. 이건 function이 그대로, 이것이 그대로 여기 들어가서 console log에서 넣는 것이 메뉴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녀석은 My message라는 function을 호출해서 call 했잖아요. call 해서 call하면 이게 실행, body가 실행된다고 했었죠. body가 실행되면서 얘가 return한 거예요. 이것을 이걸 실행한 누군가에게 my message라고 하는 것을 호출한 누군가, 지금 누가 호출하고 있죠? 여기서 호출하고 있잖아요. 호출한 누군가에게 이걸 돌려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두 개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모든 펑션들은 반드시 리턴 값을 가진다. 근데 자바스크립트에는 리턴 값이 방금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console log를 했었잖아요. 좀 전에 console log 해서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그 무엇을 리턴한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일단 아무것도 리턴한 게 없어요.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거 다 지워버리고 이것만 합시다. 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맨 처음에 봤던 모습 그대로 되겠죠? 그래서 Hi, I'm Jupiter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리턴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리턴한 게 없이, 아무것도 리턴한 게 없는 그런 때는 undefined가 리턴됐다고 봅니다. undefined 그러니까 return undefined. 요거는 좀 복잡한 내용이니까 이거는 뭐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펑션들은 다 무언가를 리턴한다. 그래서 그리고 다 리턴, 무엇을 리턴할지를 적어줘야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